한 남자가 봉을 높이 들고 표범과 맞서고 있습니다. 이리저리 봉을 휘두르자 표범이 사람에게 달려드는데요. 손쓸 틈도 없이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. 표범은 이 남자의 발을 붙잡는가 싶더니 곁에서 다른 인기척이 느껴지자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달아나버립니다. 인도 서벵갈주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. 이 표범이 마을을 휘젓고 다니는 통에 주민들이 온통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.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인도 숲이 점점 파괴되면서 먹잇감이 줄어든 표범이 나오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.